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관리는요 에너지 관리입니다. 제가 이걸 몰랐어요. 사람들은 시간 관리에 정신 팔리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회사 생활할 때 이것을 제가 깨달았죠. 회사 생활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요. 오전에 에너지가 충만할 때 다 했습니다. 기억하는 일, 막 복잡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 책을 막 볼들이 생각해내는 문제들 이런 거 할 때는요. 오전에 차차차차 다 합니다. 머리가 막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리고 오후에는요. 오전에 한 것들을 PPT 만들고, PPT 그냥 단순 반복이잖아요. PPT 만들고 외근 근무, 외부에서 뭐 저기 어떤 뭐 외부 바이어들 만나고 단순 반복적인 일들만 외부에는 오후에는 했어요. 그렇게 시간들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후가 생생한 사람이 있어요. 또 밤 새벽 1시 2시가 생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때 배정하면 됩니다. 꼭 내가 아침이라고 하는 걸 고정관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리고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하는 그 시간에 제일 중요한 일을 그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 개강도 할 때도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아, 제가 에너지가 충만한 그 시간에 막 말씀 받고 막 분류하고 정리하고 하고요. 오후에 저는 오후 되면 완전 거의 뭐 비몽사몽이거든요. 체력이 약해서 거의 반쯤 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진짜 단순 반복 아무 생각하죠. 오후에 뭐 기획하는 일, 머리 쓰는 일 하면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3배, 4배의 고통이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아예 그런 일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알고 에너지를 관리해야 됩니다. 다음 장면 보십시오. 지금부터 에너지에 대해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병은요. 우리 병의 에너지가 하루가 아침에 자고 탁 일어나면 이 배터리가 충전된 것처럼 충만하게 충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득 채워서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양동이에 우리가 여러분들 주부니까 가산노동을 갖다가 통해서 막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맞죠? 계속 쏟아붓습니다. 계속 가정이라는 그 양동에 자신의 모든 육아, 뭐 일 다 쏟아붓죠. 다음 장. 그래 에너지를 다 붓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갖고 갈 때죠. 내 자신을 위해서 채울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나는 어디 갔는가? 나에 대한 그런 그 안타까움. 그래서 항상 자기 개발을 하는데 막 그 희생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쓴뿌리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채울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정작 우리 회사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 자신을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내 자신을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에너지가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직장 갔다 온 남편 보세요. 집에 오면 뭐합니까? 완전 번아웃 돼가지고 쓰러지고 탁 쓰러집니다. 오후에 저녁에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뭐 공부 좀 하고 뭘 하면 좋을 것 같죠? 왜 못할까요? 아까 양동이에 온통 다 쏟아붓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여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 가정이나 회사나 똑같아요. 다 쏟아붓게 합니다. 그리고 탈탈 다 털게 합니다. 짤순이처럼 다 짤아가지고 그래 집에 보내요. 그럼 집에 오면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시간은 있는데 뭔가 내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을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TV 보는 거예요. TV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멍하니 있고 싶다는 거죠. 가만히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여러분들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분에 대해서. 그 에너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에너지. 이거 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회사원들이 집에서 그렇게 다 쏟아붓게 됩니다. 회사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가사와 육아에 지친 주부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다 이 집안일에 다 쏟아부었는데 내 자신은 뒤떨어지고 개발할 게 있어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도 못하는 것이죠. 시간 부족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에너지 부족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운동.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사역도 하고 가정사역도 하고 뭐 외부의 사역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영적 에너지도 채워줘야 되지만은요 육신의 그 운동도 필요합니다. 체력이 영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제 운동해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게 체력이 여러분들 영청입니다. 체력 때문에 안 돼서. 그리고 체력이 또 안 되는 사람은 에너지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노하우를 설명을 오늘 대방출이다. 오늘 그냥 전부 다 대방출. 자, 에너지 중작 중요한 일을 에너지가 구멍이 막 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렇거든요. 쑥쑥 새 나갑니다. 저게 새어 나가지 않고 다 채우지 않더라도 조금씩만 보호만 되더라도 여러분들 운동을 안 하더라도 조금 에너지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게 어떤가 한번 볼까요? 에너지를 흘리지 않는 노하우를 공개를 하는데요. 의사결정에 여러분들 에너지가 많이 소진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뭔가 결정할 때, 올 시댁에 뭘 한다, 뭘 빨리 한다, 중요한 뭐 투자를 한다, 뭐집 사야 된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에너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진됩니다. 회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가. 그래서 큰 의사결정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요, 작은 의사결정 있죠. 단순 반복된 작은 의사결정에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매뉴얼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그 매뉴얼이 에너지를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또 생각하면 그게 짜증나잖아요. 근데 딱 매뉴얼이 있어봐요. 아무 생각 없이 딱 보고 그냥 반복 기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무슨 가사일 도와줄 때 매뉴얼을 만드세요. 핸드폰으로 하는 것들 찍어가지고 나중에 자녀한테 아니면 뭐 간단하게 쓴다든지 영상으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세요. 유튜브에 올리면 공유 다 되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봐라고. 보고 좀 도와달라고. 단순 반복기는 위험을 시켜줘야 돼요. 남편한테도 주고 아내한테 주고 에너지 내 에너지를 딱 보충해야 돼요. 그리고 단순 반복한적인 그런 작은 의사결정들은 에너지가 쓰이지 않도록 그냥 시스템을 잘 만드시면 됩니다. 큰 것들은 진짜 지성 속에 들어가야죠.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 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 카톡 보낼 때, 아, 이모티콘 뭘 넣을까? 뭐 이런 에너지 쓰지 말고. 진짜 일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담백합니다. 그 에너지를 안 쓰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안 써요. 그냥. 단순하게. 네. 어떨 때는, 내가 우리 친구한테 보내는데 너무 단순하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기분 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에너지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합니다. 뭘 보낼 때 이 말을 쓸까 저 말을 쓸까 요거 두 개 할까 뭐 웃는 걸 뭐 넣을까 뭐 아니면 이렇게 쓰면 저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 막 그런 불필요한 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 이게 에너지 낭비의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심플하게 사십시오. 와, 그래가 상처받으면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이 상처에 뭐 선풀이가 있는 거지. 심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책임감, 쓸데없는 거 막 안고 책임감 질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에너지가 줄줄줄줄줄 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 못하고 미루는 거.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하고 만나 대화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단순화시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딱 외부, 맞죠? 옛날 세상 친구 다 끊어지잖아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회사 나와가지고 막 사업한다고 뭘 모르니까 많이 만나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2년 동안 얼마나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에너지는 에너지로 다 낭비하고. 그리고 올해는 집사 회성도 됐고 이제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만 왜 그러세요? 막 어디든 달려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제도 안 짓고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뭐 사업하다가 부도나고 망하는 사람들 얘기 대부분 들어보세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이는 줄 압니까? 이상한 사람한테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사람하고 꼬이면서 일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다 물어보세요. 자기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내고 뭔가 하려고 욕심내다가 욕심내는데 딱 그 욕심을 아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 와요. 그 사람하고 같이 뭔가 동업해서 뭘 일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꼬입니다. 인간관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 장소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하중 대사 책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사. 저기 보면 하나님 성령님 딱 받았을 때 제일 하나님이 뭐라고 그 사람 딱 얘기합니까? 사람 가려서 만나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어디서 막 초청 뭐 강에 와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만나야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가 꼬이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연락을 안 합니다. 안 해버립니다. 연락이 와요. 정말 전화가 오는 경우는 만나고요. 연락이 안 오는 경우는 거의 전화 안 만나는 겁니다. 에너지가 뺏기는 것을 막는 저만의 이제 노하우를 최근에 찾았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만나게 할 사람은요, 어떻게든 만나게 하신다는 게 그게 오랜 노하우들로 경험을 내가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줍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모르면 어떡하지? 어떻게든 연락돼서 옵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게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스타 뭐 박말래 할머니가 67세 때 할머니겠더라. 그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남한테 장난 맞추려고 하냐? 북치고 장구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춰가지고 그 장단에 맞춰서 춤추는 사람이 니한테 올 껴. 이렇게. 그러면
왜 남한테 그 장담을 줘? 그 뭐 사람 만나면 다 그 에너지 다 쏟고 그 사람 맞춰야 되고 그 사람 비에 맞춰야 되고 그 사람이 하자는 되고 나는 싫은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너지 줄줄줄 다 세고 그때 그 사람이 사명에 집중하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꼬이는 거예요. 하찮은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고 어떻게 된다고요? 기이한 결과가 나옵니다.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가 새지 않도록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다음 장. 예, 크로노스하고 시간은요. 그 크로노 시간이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두 개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시간은 그 이 두 가지 시간표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아까 물 흐르듯이 그냥 강물 흘렀듯이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성령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는 그때 바로 그 시. 우리 주님의 인생은요. 크로노스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폭발하는 카이로스의 축복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루하루는 정말 흥미롭고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대부분 크로노스의 그 시간들 보냈죠. 의미 없이 그냥 친구 따라 뭐 재밌는 거 먹고 놀며 뭐 인생 다 허비했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순간부터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제부터 다가오는 순간순간은 예수님이 다 개입하고 주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뭐라고요? 카이로스의 순간들로 우리의 삶은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만나는 그 많은 그 사람들 그리고 읽게 되는 책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듣게 되는 강의 이거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구름에 축복의 비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그 엄청난 축복의 잠재력을 담긴 그 순간을 터뜨려야 됩니다. 그게 카이로스 됩니다. 왔는데 영적으로 멍하니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흘러가는 거야. 그냥 카이로스가 왔는데 건져내야 되는데 터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야. 분별력 있게 이 사람이 왔는데 영혼 도와달라고 친구가 오래간만에 진짜 내일 자살하려고 친구가 진짜 전화 왔는데 친구야 반갑다 그럼 막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전화 끊고 그 다음날 죽은 경우도 많아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저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가 카이로스 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다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 2원칙입니다. 자, 예수님이 3원칙을 통해서 했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건 최우선 순위로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와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다른 것보다도 최우선.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교제한 것과 일보다는 사람에 집중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시간관리 최우선 순위는요.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 아무리 바빠도 아침 미명에 조용한 곳에 가셔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교제하지 않고는요.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일들과 경쟁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는 엔진이며 기초공사입니다. 이게 아까 서스테인,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고 버티는 힘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 삶의 최우선 순위에 여기에 다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 다니엘보다도 여러분들이 혹시 더 바쁩니까? 다니엘은요, 거대한 제국을 통솔하는 총리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그 제국입니다. 미국보다 더 큰 겁니다, 지금. 결정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근데 하루에 세 번,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 사람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교제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다니엘의 오히려 탁월함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세 번의 기도 시간이. 다니엘은 그때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고액 과외 받은 거예요. 과외를 다 받은 거예요.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세 시간의 기도로 남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300배의 그 시간으로 앞서 나간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들 돌아가는 게 더 빨리 간다는 그런 말도 옛말에도 있잖아요. 기도를 돌아간다라고 생각해도 그래도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빨리 간다 하는 게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나중에 빨리 간 사람 가보면 앞에 엎어 널브러져 있고 쓰러져 있고 토끼와 거북이 얘기 보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진짜. 다음 장. 예. 자, 소중한 것은 뭔지 알아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원칙을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Do you ever feel like you get bogged down in the thick of thin things? Yes. Well, that might be an analogous to all these little small things that tend to fill our life. And that just little by little, they just accumulate. Now, your job, you can't go above this, is to get all those large rocks in the jar. Good luck. I'll describe each rock as she puts them in. What's that one called? Q2, planning, preparation. Right. Planning, preparation, prevention, and empowerment. Mm-hmm. Q2, that which is not urgent but important. Right. Can I put this down? Sure. Okay, the next rock she's putting in there is called relationships and family. She's trying to make it so she can get them all in there on the assumption that by moving the other ones around, it makes more space. You didn't look at that third rock you put in there. That's employment, some key employment issue, and then you put major projects here. Platform? Yeah, that's fair. It's not going to work. That's called service, community, church. Do you ever feel like this? Yes. How many feel like this? You're a hands-on person. I am. Well. It's not very flat. She just put down the sharpen the saw. How many frequently do that? I just don't have time today to sharpen the saw. You ever been too busy driving to take time to get gas? Does that count? It's almost. Wow, that is good. You know, if it doesn't fit, force it. Do I have to really put all of these in here? Well, no. You can neglect a big opportunity if you want. No. Here's something that's called urgent and important. It's a quadrant one thing that is blindsiding you, that it's your biggest client, that if you don't get back to that client now, you've given up your vacation. I'll tell you what you can do if you want to. You can work out of a different paradigm altogether.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So I can use that bucket. That's what you're anything, saying. Yeah. Well, then I'd rather put these in the box. And then pour the little pebbles on top. Vacation. Okay, she has sharpening the saw, planning, preparation. Spouse. Spouse. Vacation.
employment. Big opportunity. Big opportunity. Important and urgent. Block of time. Community. Church. Those young children keep looking at me. Glad my husband's not here. No, I don't please him there. Okay. Got all the important things in first, right? That's right. That's great. That's great. 예, 저 양동이가 결국 우리 하루의 일과입니다. 근데 자잘한 돌, 그냥 쓸데없는 일들 있잖아요. 막 일어나는, 막 전화 오고 뭐 부실한 일들부터 아침에 에너지들을 다 소진하고 나면요, 정작 중요한 거 큰 돌들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부터 한다? 중요한 거부터 먼저 밑에 깔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시작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새벽부터 내 에너지가 충만할 때 다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자잘한 자갈들은 그 틈새 틈새 수수수수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독서라든지 조금 저기 읽는 것들은 준비했다가 어디 이동하다가 틈틈이 뭐 책 본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걸 그때껏 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충만할 때 책 본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중요한 게 다 달라요. 이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이게 자기 중요하다고 생각. 그러면 그 중요한 걸 먼저 해라는 거죠. 먼저.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도 계속 쓸데없는 일, 그래 방해받는 거죠. 자, 한 표, 다음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4분면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 윗부분 일들을 가급적이면 하라고 합니다. 저 네 개의 그 칸이 있는데 윗부분. 윗 상단 부분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아랫부분의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1분면 일은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이에요. 중요하면서 글자가 안 보이네. 예,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이 저겁니다. 막 전화 오고 막 다급하고 애가 다치고 막 이런 거 마감이 있는 뭐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 매뉴얼 만들고 뭐 있잖아요. 미리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구축하고 계획을 세우고 뭐 아까 말했듯이 나의 비전을 세우는 이런 중요한 재충전하는 일들은 저기 2분면에 있습니다. 저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일을 많이 하면 2분면의 일을 많이 하면 충실하게 다져놓으면 1분면의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공사를 잘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부실하게 해놓으면 계속 1분면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2분면 일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소중한 일은 2분면, 저 일들 기획하고 머리 아픈 일들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할 일들을 저기 다 해놓고요. 3분면 일은 막 쓸데없는데 막 이렇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급한 일들 있더라고요. 제일 안 좋은 거 3분면 뭐 쇼핑하고 뭐 저기 안 저기 인터넷 하고 미디어 보고 뭐 잡담하고 이런 것들 최소화 시키게 됩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아요. 옆에 아줌마가 찾아와서 막 무슨 누구네 아빠 바람 났네 뭐 계속 그런 얘기 하면 이거 뭐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뭐지 조인정 누드는데 뭐 문 안 열어줄 수도 없고 이제 그걸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여러분들의 그 지혜입니다. 어떻게든 그 4분면에 일어나는 일들이 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내 시간 저기서 다 새 나갑니다. 4분면에서 시간이 다 새 나갑니다. 에너지도 다 새 나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가급적 이 분면에 모든 에너지들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그래서 1분면, 2분면 있죠. 많이 할 거. 제 이상한 2분면이 많이 할 거. 1분면은 가급적이면 작게 할 거. 3분면은 선별적으로 할 거. 골라서 딱 이게 분별이 이렇게 골라서. 4분면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 분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예. 방금 예, 이 얘기는 이런 것들은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벤자민은 우리 성경에 베냐민 알죠?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 그 베냐민 지파 이름이 뜻이에요. 벤자민 플랭클린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간을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비례침도 발명했고요. 뭐 이 사람이 그 미국 건국을 세웠던 그 모든 일을 추출을 이 사람 다 했습니다. 시간 관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 다이어리도 있어요. 이 사람 거. 그게 이 모든 이 사람들의 아이들 크리스천입니다. 다 나온 거죠. 이게. 다음 장면 보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아침에 여러분들 해야 할 일들을 투두리스트를 쭉 씁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우선 업무들을 다 써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여러분 여보 저기 주부들 뭘 많아 다 원래는 저기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건데 주부들 뭘 생각했나 일단 써보라 해가지고 세탁소 옷 맡기기 학교 선생님 상담 뭐 공감 나붙였는데 그러면 쭉 오른쪽 걸 다 먼저 써요. 쓰고 나서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해서 A, B, C, 1, 2, 3이라고 돼 있죠. A는 뭐냐면 중요도 가장 중요한 게 A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리고 우선순위 급한 거 급한 게 1, 급한 덜 급한 게 2, 세 번째 급한 거. 그래서 A1, A2, A3 이런 식으로 이게 점수를 매긴다고 해야 되나? 가치를 매기십시오. 가치를 매기고 맨 왼쪽에 상태에다가 다 했으면 체크, 체크, 체크. 아니면 오늘 못했어 내일로 넘어가면 화살표 이렇게 체크, 화살표를 하고 계속 진행 중이면 요 점으로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점으로 찍고 아 하지 말아야 될 일은 X. 아 이건 안 해도 되겠네 하는 것들. 아까 4분면에 있던 일들 X 이렇게 끊어놓으면 그리고 그대로 하면 돼요. 이게 매뉴얼이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처음에는요 적응이 잘 안 될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나가면서 체크를 해나갑니다. 자 체크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일들을 쭉 써보십시오. 많이 쓸 겁니다. 그중에 그 분류라고 다음 장.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이어리에다 저렇게 씁니다. 왼쪽에. 이건 샘플로 한번 보여줍니다. 직장인들은 저렇게 써요. 아주 잘하는 사람 잘 씁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걸 며칠 하냐면요. 여러분들 세일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1일을 하면 됩니다. 원래 책도 21일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법칙입니다. 이 사람이 행동에서부터 습관으로 이어지는 그 기간이 최소 기간이 21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독려해 주는 거죠. 서로 간에 막 서로 막 체크하고 서로 감시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20일 동안 한번 해보자고. 작심 3일이라는 거죠. 3일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21일만까지만 하면요. 근데 딱 습관이 정착됩니다. 인생은 하루의 집합이거든요. 하루를 장악하지 못하면 인생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하루를 인생의 최대의 승부처로 뭐 삼고 살아갑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 그 목사님도 일상을 바꾸기 전에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공의 비밀은 자기 일상생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의 총합이 바로 일상이라는 거죠. 모든 걸 습관화시켜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 잘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딱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루틴하게 딱 시스템대로. 아, 솔직히 따분하게 저리 살까?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너무 안정감과 행복감과 충만함이 가득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매일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결정합니다. 거대한 만리장성 피라미드도요 돌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성경도 한 줄 쓴 것부터 성경이 다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 작은 성공의 습관이 기적을 다 만들어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실패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하는 일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그 화면 다시 보여주십시오. 신경 언어 그 프로그래밍 그 과학자들이 하나의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요, 21일이 소요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독서하는 거, 식습관 조절하는 거, 말씀, 기도하는 거, 새로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의식화해가지고 행동해서 21일만 반복하면요, 자신의 습관으로 딱 만듭니다. 그게 21의 법칙입니다. 유명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21일이 필요한 이유는요, 뇌에서 그 생각하는 그 대뇌피질이 뇌관으로 이동하는 그 기간이 최소한 기간이 21일인 거죠. 그래서 그게 되면 이게 딱 정착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하면 찝찝해. 내 몸이.
의식 안 하도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이 습관 바꾸기 습관을 정착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가족 단위에 해도 되고요. 아마 셀 단위도 해도 되고 아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